2020년 그 해에는 유독 많은 비가 왔다. 상류에 있는 춘천댐과 소양강댐이 방류되고 의암댐도 14개 수문 중 9개를 개방해 초당 1만 880여 톤이 방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떠내려가는 인공수초섬을 고정하기 위해 수초선 업체 직원과 공무원, 경찰과 시청 소속 기관제 근무자 5명 등이 현장에 있었던 것이다. 작은 보트로 수초섬을 밀던 근무자들은 의암댐까지 밀려나 거센 유속에서 결국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왜 위험한 상황과 환경에서 무리한 작업을 해야만 했을까? 사고로부터 2년, 사고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수초섬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오늘의 캠핑 장소는 춘천. 진천 춘천. 이름은 비슷하지만 결코 가깝지는 않다. 2시간 반, 140km. 실질적으로는 더 걸린다. 내 모토캠핑 역사 중 최장거리 이동이기에 걱정이 앞섰다. 사고를 대비해 휴대용 구급함도 챙겼다. 양평을 지나고 이어서 홍천에 도달한다. 홍천은 국경선이 길어 방위비 부담이 클 것 같았다. 마치 칠레처럼. 괜한 걱정이었다. 어차피 침략자들은 비바이디 파크에서 전멸할 것이다. 비바이디, 잘했다. 원래 중간에 쉬려고 했는데 마땅한 곳이 없었다. 산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춘천이었다. 녹색 뇌 같은 게 있는 춘천 의암공원에서 잠시 회복을 한다. 의암공원 옆에는 춘천 MBC가 있다. 강원도에서 정원장교로 복무하고 있을 당시 춘천 MBC에 가서 이것저것 배웠었다. 다 까먹었다. 망각의 동물, 잘했다. 철조망 넘어 보이는 것이 의암댐이다. 상류에 있는 춘천댐이나 소양강댐에 비해 소규모라지만 한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압도적인 인공구조물이다. 댐이란 것이 그렇다. 수초섬은 두 개였다. 중도 선착장 기준 우측에 하나, 좌측 산책로에 하나가 있었고 산책로 쪽 하트섬이 떠내려간다는 신고를 받고 업체가 나섰던 것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인공수초섬의 부실한 계류, 책임자들의 무리한 수초섬 작업 지시, 적극적으로 작업 중지 지시를 하지 않았음 등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수초섬 계류는 업체 책임이라는 것이다. 법적 공방은 그들 간의 일이지만 나는 핵심이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업체 책임. 누군가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라고 하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 16억 원에 달한다는 수초섬은 완성돼 춘천시에 납품된 상태가 아니었고 유실돼 날아가면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지금처럼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었을까?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도 혹은 있었다면 수초섬 직원이나 담당 주무관, 기관제 직원들이 목숨 걸고 현장에서 고정작업을 했을까? 아니라고 본다. 춘천시는 자신들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의암댐 사고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주고 있고 군대에는 이런 말이 있다.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 땅 파서 석유가 나오지 않는 이 땅에서, 인구가 줄고 있는 이 땅에서 일할 여건, 결혼할 여건, 집을 살 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은 건 쇠락뿐이다. 사고 이후 춘천시청 한켠에는 희생자들의 기리는 추모 공간이 조성되었다. 사고 당시 희생자들은 뒤집힌 선박을 구조하려다 차례로 사고를 당했다. 서로가 서로를 돕다가 일이 커진 것이었다. 혹자는 말했다. 지시는 비인간적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인간미가 넘쳤다고. 이거 계란말이 김밥 조그만 거 싸주실래요? 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나는 계속해서 경량을 추구한다. 오늘 가져온 텐트는 콜핑 비비 텐트, 일명 비비색이다. 무게는 1kg이 약간 넘고 기존에 쓰던 폴라 텐트보다 가볍고 부피도 작다. 설치 시간은 1분도 안 걸리는 것 같다. 잘했다. 특징은 머리 공간 프레임이 끈을 당기며 우산처럼 펴지는 구조이다. 옛날 밥상보 같다. 바닥은 낙엽으로 보완했다. 낙엽 매트리스 채집 팁은 번거롭더라도 한 군데에서 한 아름을 가져오지 말고 여러 군데에서 윗부분에 잘 마른 낙엽을 조금씩 가져오는 것이다. 깊숙이 있는 낙엽은 젖어 있거나 벌레가 있다. 머리 부분은 메쉬망으로 되어 있고 플라이를 씌울 수 있다. 내부에는 일문의 고무밴드가 두 개 달려있다. 누워서 휴대폰으로 캠핑 에세이를 시청하면 딱일 것 같았다. 실패다. 휴대폰 화면이 가려진다. 못했는데 잘했다. 화장실은 바이크를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공원을 이용했다. 야외 활동을 하다보면 손이 계속 더러워지는데 비누를 씻을 때 구정물이 나오는 쾌감이 있다.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오랜만에 복귀해서 씻을 때 느끼는, 양치할 때 느끼는 그 쾌감. 계면활성제. 잘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에 느낀 점을 메모한다. 업체 책임, 계란말이 김밥, 낙엽 매트리스, 비비색, 계면활성제. 사람을 죽게 만든 인공수초섬. 그날을 기억하며 지켜보겠다는 의지. 감사의 결로가 조금 있었다. 침낭이 찢어지지 않도록
나뭇가지에 커버를 씌워준 뒤 침낭을 말렸다. 아침은 전날 구입한 계란말이 김밥과 컵라면이었다. 비아식으로 먹었다. 물이 끓는 동안 비비색을 뒤집어 말렸다. 개 텐트 같았다. 비비색 해체하는 방법은 프레임 상하를 각각 잡고 살짝 벌려주면 된다. 춘천에서의 하룻밤을 보내고 주위를 정리하던 중 활짝 핀 진달래를 발견했다. 반면에 아직 피지 않은 진달래도 있었다. 달팽이 기사단이었다.